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입니다. 탈수급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사회에 더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서는 봉공이 굿즈 포장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일거리가 너무 없는데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는 자체 생산품 홍보에 봉공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인 노인 생산품들이 그런 인식 제고와 판매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광역재활센터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봉공이 지식 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디자인 컨설팅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 판매 수익금은 근로빈곤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자활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봉공이 굿즈를 구매하는 것이 곧 기부로 이어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착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홍보하려고 하고요.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